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모든 메이커는 다 고질병이 있습니다. 다 고질병이 있어요. 업닥 하면은 구라예요, 그거 전부 다. 모든 메이커마다 특유의 고질병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해결됐을 법한데도 해결이 잘안 돼가지고 그 고질병이 또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게 특유의 그 메이커만의 특유의 그 맛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가와사키는 제가 알고 있는 바는 없어요. 저는 스즈키 중에서도 1분 연식의 일부 차종의 1분 연식만 그나마 좀 알고 있지, 다른 차종 잘 몰라요. 근데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고질병 없는 메이커는 없습니다. 모두 다 고질병 있어요. 그 고질병이 이제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용인하고 지켜보고 무시하고 탈 만한 수준이냐 아니냐. 그게 이제 고질병이더라도 돈 많이 들고 중대한 결함같이 보여진다면은, 아, 그 메이커는 뭐 이래가지고 뭐 예를 들어가 엔진이 유리 엔진이라 가지고 안 된다. 엔진이 막 그냥 심심하면 깨진다 카더라. 뭐 이런 소문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트리플R이 스펙상으로는 지금 탑 클래스 아닌가요? 아니다. 트리플R 말고도 저거 있다. 그 V4S 있잖아요. V4S. 걔가 지금 킹 왕짱 아닙니까? RSV4도 스펙이 잠깐만. 출력이 214.1마력이고. 근데 사실 엔진 마력 자체만으로 봤을 때 이게 킹왕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웃기긴 합니다. 이것도 210몇 마력 됐던 것 같은데. 215마력. 오, 혼다가 미쳤구나. RSV4. RF죠. RF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201마력.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아프릴리아 얘네들이 타 브랜드에 비해서 가격이 좀 저렴한 편이에요. 장착되어 있는 옵션 사양이라든가 이런 거. 근데 제가 이 브랜드에 대한 억한 감정이 있는 건 아닌데, 개인적으로 자동차로 빗대 봤을 때 있죠. 브랜드가 탄탄하다 뭐 이러면은 솔직히 똥을 갖다 놓고 이 물건 팔아도 팔립니다. 벤츠 디자인 정말 구리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전 개인적으로 벤츠 디자인, 지금 나오고 있는 벤츠 디자인 똥이라고 생각해요. 신형 S클래스 나오는 꼬라지 보면은 이걸 디자인이라고 해놨나. 전 개인적으로 구형 세대 S클래스 디자인 더 이쁘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간에 디자인이 어쩌고 발로 만들던 간에 브랜드가 빵빵하면 냅둬도 잘 팔립니다. 근데 반면에 아우디를 보시면은 조명 회사라고 부르죠. 그 독일 3사 안에 끼어가지고 차를 팔기 위해서 벤츠에도 없고 BMW에도 없는 호박의 줄긋기를 시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브랜드는 비교적 좀 고지식하고 막 이렇다면은 아우디는 보다 좀더 적극적으로 새롭게 새로운 거, 젊은 피, 고지식한 거보다는 이제 얼리 어답터 쪽을 많이 접목시켜 가지고 어떻게든 나가고 있는, 그냥 하드캐리 하고 있는 중이죠, 열심히. 그런 느낌으로 봤을 때 아프릴리아가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않겠나 싶어요. 타 브랜드에서 함부로 순정 옵션으로 잘안 넣어주는, 물론 두카티는 두카티니까 그렇지만 일반적인 두카티하고 RSV4, 얘네 두카티가 아니지. 아프릴리아는 솔직히 일제 바이크랑 같은 동레벨 수준으로 보거든요. 두카티는 더 윗급이라고 할지언정. 뭐, 그걸 봤을 때는, 어쨌든 좀더 팔아먹으려고 뭐를 좀더 끼워주는, 뭐, 더 좋은, 조금이라도 더 브렘보도 기본, 올린즈도 기본, 뭐, 어? 이렇게 끼워서 파는 게 아닌가 하는 게제 생각이에요. 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타 브랜드를 까내리거나 이렇게 할 생각은 없는데, 아우디도 전 솔직히 아우디 살 그런 돈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냥 제 생각이에요. 딱 봤을 때 아우디가 약간 그런 느낌이고, 그 오토바이로 봤을 때 얘가 조금 아우디 느낌이 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람보 고철, 심심하면 엔진 그 체크등 띄우는 게 람보르기니 아닙니까? 뭔가 트리플R은 타보진 않았지만 느낌이 존나 범생인데, 이 새끼가 이거 쇠질도 하고 있었던 거야. 겉으로 봤을 땐 범생인데 빗기 놓으니까 막 온몸이 우락부락 하면서, 으아, 헬티! 공부만 하는 범생인 줄 알았는데, 공부 말고 운동도 잘해. 약간 요런 느낌 같은데요? 트리플R은? 아, 그죠? 예, 벤츠 보면은, 벤츠 디자인 진짜 지몽입니다, 진짜. 아우디는,
근데 자동차 타는 사람들은 아우디를 조명회사라고 부르더라고요. 조명회사. BMW는 중국 디자인. BMW는 그나마 벤츠보다는 좀 낫다고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디자인적인 부분은 그나마 얘네들도 코끝용 평수가 자꾸 넓어지는데 그래도 벤츠보다는 디자인 상태가 낫다고 생각합니다. 대려 저는 국내 디자인, 국내 차량 디자인들이 훨씬 더 뛰어나고 좋다고 생각을 해요.